함께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 가족 내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위협한다. 위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threaten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 관계는 relationship. 그래서 television threatens s를 써줘야 되겠죠. 관계를 위협한다. The relationships.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누구누구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서로 each other 쓰면 되겠죠. 가족 내에서 in the family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위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threaten. 다음에 관계는 relationship. 누구누구와의 관계할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이미지는 혼란스럽게도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미지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look like 뭐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에 현실은 reality 혼란스럽게도 confusingly 그 이미지는 the imag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 s를 써줘야 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like 현실처럼 보입니다. reality 혼란스럽게도 confusingly 이쪽 부분에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But it isn'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처럼 보이다. look 다음에 like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 현실은 reality. 혼란스럽게도 confusingly.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추천서를 읽은 후에 비서를 채용했다. 채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employ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 비서는 secretary 그래서 나는 비서를 채용했다. I employed a secret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만 후에 after입니다. 추천서를 읽은 후에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를 읽은 후에 after reading the recommendation letter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채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employ, 비서는 secretary, 그리고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주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실수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보다 숙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보다 숙련될 수 있을 것이다. 숙련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skilled, 이 표현 쓰면 됩니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can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will, can 이런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조동사가 두 개 겹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will be able to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다 숙련된 more skille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뭐뭐 함으로써 by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되는 거죠. 학습함으로써 by learning. 어떻게 학습합니까? 실수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과하여, 무엇을 거쳐서 이런 의미에서 through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through mistakes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숙련된 skilled 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through mistakes